그저 이게 수사가 왜 문제냐 하면 이미 금년 상반기에 화천대유 이쪽에서 수십억 원이 현금으로 빠져나간 그 정황이 포착되어서 그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경찰로 이 사건을 넘겼어요. 경찰청에서 이것을 다루지 않고 용산경찰서로 넘겼어요. 그 용산경찰서에서도 이것을 처음에는 수사관이 몇명 있지도 않는 그 담당에서 그냥 붙들고 있다가 최근에 그 지능팀으로 넘겼대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간. 6개월 동안 현금이 수십억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뭔가 범죄의 단서가 포착이 되어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경찰청으로 넘겼는데 이 사건을 이렇게 지금 수사기관이 뭉개고 있는 거예요. 더군다나 검찰은 또 지금 김오수 검찰총장은 뭐이 정권이 가장 믿는 지금 이 정권의 신복이에요. 이 정권의 신복이 이 수사를 맡아서 과연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. 그러니까 특검을 임명해서 수사를 하자고 하는데 아니 국민의힘 게이트라며. 그러면 특검을 임명해서 국민의힘을 다 때려잡아야 되잖아요. 근데 뭐가 무서워서 수사를 아예 질질질 끌고 몇 개월째 지금 현금이 수십억이 빠져나갔는데 그걸 수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뭉개고 있냐는 거죠. 지금 이 이야기는 제 생각에는 다음 주에도 또할것 같습니다. 그때 오늘 못한 이야기도 다 풀어주시고요.